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올파스텔 강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집에 잘 키우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그걸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 사진 찍은 그 식물이 저희 집에 있는 식물인데요. 그게 죽었어요. 근데 그 식물이 바로 테이블 야자인데요. 그 테이블 야자를 테이블에다 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색깔들도 이제 테이블 야자 색깔들인데요. 일단 색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색깔들이에요. 먼저 연한 갈색, 그리고 약간 올리브색, 그리고 연두색인데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연두색,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청록색, 그리고 회색빛 또는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색깔들을 가지고 테이블 야자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연한 갈색으로 체크무늬를 그려가며 라틴 바구니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테이블 야자와 이 색깔이 섞이지 않으려면은 여기 약간 빈 곳을 남겨주셔야 돼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마지막에 여기다 돌 그리고 여기다가 흙으로 채워줄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랑 비슷한 색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도 그려줄게요. 자, 이제 체크무늬를 먼저 이걸로 해볼게요. 너무 꼼꼼하지 않아도 다른 색깔로 하면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자, 다 그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했던 약간 이 색깔로 이제 라탄 바구니에 그 어두운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표현할 때는 여기 어두운 부분도 좀 표현해 줄 거고요. 여기 빈틈 있죠? 여기 위주로 해주세요. 먼저 이 빈틈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표현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여기 약간 라인을 해주면 더욱더 실감 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야자 테이블 야자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 연두색스러운 초록색 이 색깔로 야자의 중심이 되는 줄기를 그려주세요. 자, 일단 꼭지점을 여기로 정해놓고 여기서 튀어나온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약간 여기 두껍게 해주고. 네,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이 색깔로 이어서 줄기에 맞추어 이제 야자나무의 길쭉한 잎을 그려주세요. 먼저 보고 따라하세요. 이건 약간 어려울 거예요. 부러졌다. 이 오일파스텔 세게 지면 부러져요. 제가 또 부러진 색깔이 이 색깔이거든요. 이 부러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부러졌고요. 근데 사용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해요. 이게 덜렁거리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려주시고요. 이제 다른 입도 해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것도 약간 옆에서 보는 거니까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옆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판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약간 더 얇게 해주셔도 되고, 약간 진하게 해주세요. 이걸 약간 덧칠해서 얇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청록색으로 진한 잎들을 더 그려주세요. 더 줄기를 하나 더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다 하셨으면 이제 줄기도 좀 그려주세요. 그리셨으면 이제 흙 위에 조약돌 같은 걸 그려주어 작은 야자나무 화분을 완성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준비하라고 했던 이제 그 흰색 빛 도는 회색, 아니면은 회색 빛 도는 흰색을 이제 여기다가 도약돌을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마지막에 메꿀 거고요. 아까 여기 화분이 여기 야자나무와 맞닿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어주세요. 갑자기 끊기면 이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조약돌을 그려줄 거예요. 큰 조약돌, 작은 조약돌 골고루 그려주세요. 제가 준비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색을 더 해가지고 조약돌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밝은 부분이 되겠죠? 이 색깔로 더 해볼게요. 여기다 이 색깔 말고 이 색깔이요. 이렇게 조약돌의 어두운 부분 더 해주세요. 먼저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도 되게 참 실력이 늘 거예요. 이제 여기 진짜 빈틈도 약간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흙을 조금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빈틈이 없어 보이거든요. 뭐 직접 부르셔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흙 색깔을. 흙도 어두운 흙, 얕은 흙, 그런 흙들이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긴 한데 저는 이제 포인트를 더 더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주황색 매트나 뭐 이런 올리브색 매트나 아니면은 이색 매트나 이색 매트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트로 하고 싶어서 이 매트로 정해봤어요. 일단 이 매트를 약간 그려준 다음에 여기 선을 할 때는 저는 이 색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색깔로 이제 매트를 그려주세요. 매트는 상관없거든요. 매트를 그려주면 약간 실감이 나고 포인트가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끈, 목도리 할때 여기 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안 그려주셔도 되고, 그려주셔도 돼요. 안 그리는 게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전 이미 그렸으니 그냥 마지막까지 그려줄게요. 선도 얇게 해주고, 근데 여기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림자, 그림자 시간이에요. 흰색빛 또는 회색으로 그림자를 약간 그려주세요. 오일 파스텔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주시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이렇게 라이트 같은 거. 라이트 같은 거 해주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진짜 여기서 완성입니다. 완성!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기셔도 되는데, 댓글보다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